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맹가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새해맹가TV는 새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서체를 통하여 기본기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당나라 때 너무나 유명한 안징영의 행서 삼표진적을 통하여 행서의 기본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삼표진적은 당나라 때 안징영이 쓴 행서로 진왕, 조왕, 시독에게 하주좌사 벼슬을 전관한 데 대한 감사의 표인 사, 진왕, 조왕, 시독, 정, 하주좌사표와 안징영이 겸직하고 있는 벼슬 중에 의사대부의 관직을 사직한다는 표인 사, 겸, 의사대부표, 그리고 헌부상서의 관직을 사양한다는 표인 사, 헌부상서표를 합하여 삼표라 합니다. 안징영의 행서는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나며 초고의 글씨답게 자연의 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삼표는 획의 연사가 확연하게 드러나 행서를 처음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징영의 행서를 쓸때 운필을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 동영상 전체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천천히 천천히 반복도 반복하여 학습하시길 권유합니다. 새해맹가TV는 서예의 기초부터 작품을 할수 있는 데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쓴 삼표진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세개 중에 첫째 표인데요. 우리 붓에 안징경하고 구양순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점을 들어가면은 바로 세워서 들어오고 여기서 이쪽 반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서필법이죠. 여기서도 반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예서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왔을 때 붓을 이쪽으로 받아서 북방향 전환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예.
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다음 이 부분은 여기서 온 것을 받아서 여기서 방향전을 해서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도 와서 이쪽 왔을 때 이렇게 온 것이 이렇게 돌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 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그 구양순하고는 조금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건 별로 없고요. 여기서도 이것이 온 것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와서 붓을 이렇게 놓고 가도 되고 와서 이렇게 놓고 가도 되고 왔을 때 여기서도 이쪽 반대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전서처럼 끊는 것이 아니고 전서처럼 굴리면서 돌아오죠. 요런 부위에서 왔을 때 붓을 천천히 돌려서 천천히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예서처럼 쓰고 반대를 해서 내려오고 요 부분도 와서 붓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요 부분도 와서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반대로 받아주고 올라가서 그때는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이런 부분도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받고 반대로 와서 이쪽도 반대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와서 붓을 그대로 받아주고 여기서도 이쪽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방향전환. 여기서도 온 데서 방향전환. 와서 이렇게 받아주고 모든 것이 여기도 와서 점이 가운데서 빠져주고 여기서도 와서도 가운데서 빠져주고 예, 요런 말. 붓 방향전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붓의 중봉을 운용해야만이, 이 각자 있는 먹을 전부 다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 한번 찍어가지고 글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이 각 글자마다 먹색이 틀립니다.
여기서 왔을 때 붓을 이렇게 봐고 이렇게 오고 다시 붓을 모아서 바로 봐도 여기서도 방향 전환 딱 해주고요. 와서 방향 전환, 방향 전환. 이쪽 이래 왔죠? 이건 또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예. 이게 하나가 바로 돌으면 이건 반대로. 이게 반대로 돌으면 이건 바로. 그렇게 서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작은 것도 요 붓이 왔을 때 가운데서 딱 맞아줘야 되고 와서 다시 그 점에 가는 것이 다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이런 부분도 와서 이렇게 오고 다시 뒤돌아가서 방향전환 여기서도 방향전환 여기서도 방향전환. 여기서도 붓을 유 올라가지고. 그럼 길이 다 보여줘야 됩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런 거고. 얘도 여기서 와서 이 핵이 끝난가 동시에 여기서 와서 붓을 멈추어서 방향전환해서 어딜 갈까 하고 쭉 당겨서 쭉 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부딪힐 때 와서 멈추고 여기서도 방향전환, 방향전환, 방향전환 해서 여기서도 방향전환 부딪힐 때는 멈추고 와서 붓을 세워서 붓 있는 데서 빼주고 자 이런 부분도 와서 위로 올라갈 때 붓 방향전환하고 그대로 이렇게 붓을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 해주고 와서 이쪽으로 방향전환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 붓을 세워서 빼고요. 이러한 부분도 와서 내가 붓을 올리고 점을 찍고 여기서 점 가운데서 빼주고 이때는 최대한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서 천천히 빼주고 이렇게. 그럼 항시 이러한 점들이 끝이 붓끝이 가운데로 빠진 것을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가운데서 붓이 빼줘야 됩니다. 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 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 오면은 이렇게 반대로 오겠죠. 이렇게 그러한 것. 이런 것도 내려와서 큰 이런 부분 할 때 이제 이렇게 되시면은 여기서 방향전을 딱 해줘야 되고요. 와서 한 번 다시 더 해주고 그리고 빠지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방향전. 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붓 운용하고 가운데서 붓을 모으면서 빼주는 것. 이 점액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공부를 조금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밭들봉자에 이 가는 것은 하나, 둘, 세 개가 다 가는 방향이 틀리죠. 하나는 이렇게 오면은 붓을 세우고 이렇게 오고, 하나는 완전히 밑에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렇게 받아주고, 예. 여기서도 와서 방향전환. 이 부분은 방향전환 해줘야 되겠죠. 와서 끝이 나왔지만 다시 붓이 올라가서 하고, 여기서 왔을 때쭉 가서 다시 뒤돌아서 다음 획을 가져야 되겠죠.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는 붓이 가서 뒤로 다시 붓을 모아서 빼주는 거. 예, 이거. 여기서도 다룰 또 이런 거는 가서 직각이 아니고 전서처럼 붓을 돌리면서 와주고, 여기서 천천히 방향전환해서 이래 가고, 여기서도 방향전환, 여기서도 방향전환, 여기서도 방향전환해서 쭉 빼줍니다. 별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요런 게 이제 칠자야. 요런 부위 쭉 내려오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방향 한번 하고 한두 번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붓을 모아서 이쪽으로 반대로 빼고, 다음은 요런 마음심, 요런 거는요, 가서 와서 여기서 한 방향전환, 다시 한번더 움직이고 방향전환하고, 다시 여기서 반대로 와서 이렇게 하고, 점을 여기서 가운데서 빼주고, 여기서도 와서 운영하고 가운데 세워서 붓을 빼주고, 네,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 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건 이렇게 오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 점을 찍고 가운데서 빠지고, 여기 멈추어 서서 방향전환을 조금 하고 쭉 기운을 뺍니다.
이 신자는 이 옆으로 조금 가 있는 것은 그 안진경 자신이 그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진경 자신을 얘기하죠. 이 신아,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요런 부위도 여기서 보이지 않게 이런 길이 다 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받아줬죠. 여기서 바로 가지 마시고 붓을 항시 모아 정리해가지고 그래가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예. 여기서도 이 어디를 갈까 그 딱 보고 이렇게 예. 이런 부위도 그냥 쭉 이렇게 트는 게 아니고 와서 방향 한 번 두 번 예. 그래서 모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래야 되더라. 예. 이런 부분은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고 한 두 번은 아마 해줘야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별 어려움이 없고요. 이런 부분 여기서 붓을 빼고 빼지만 가면서 바로 뒤돌아와서 받아줘야 돼.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주고 붓을 받고 여기서 붓을 또 방향 전환 해줍니다. 해주고 딱 세우면은 붓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붓을 모으면서 가는 쪽으로 빼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그냥 이런 이게 절대 안 되죠. 예. 또 이런 부위들도 이러한 부위도 붓이 와가지고 쭉 와서 붓을 딱 방향전환하고 모아서 이렇게 까줘야 돼요. 그냥 와서 쭉 이게 아니고 항시 붓을 내가 가운데로 핵 가운데로 중봉으로 모은다는 생각으로 하고 쭉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갈 때는 내 붓끝이 종이를 자르는 맛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냥 위에 이렇게 스쳐가는 게 아니고 내 붓이 종이를 자르는 이 맛을 본인이 느끼면서 써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는 흰색이고 먹은 까만색이라고 해서 위에 이 칠만 하면은 뭐 글씨가 되는 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글씨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단계는 그린다 그럽니다. 그리기. 둘째 단계는 쓰기. 셋째 단계는 심어야 됩니다. 심는다. 글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그 씨앗을 땅 속에 심어야 싹이 트듯이 글씨도 이 종이에 붓을 통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냥 종결의 먹칠이 아니고 예,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위도 쭉 가서 여기서 방향전환 약간 방향전환하고 붓을 모아서 올리고 순간적으로 쭉 올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방향전환 쭉 가서 여기서 해서 이때는 천천히 가서 받아주고 여기 와서도 방향전환 해주고 가운데 붓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리고 그리기 쓰기 심는 이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처음에는 전부 다 글씨를 처음 배울 때는 다 그리겠죠. 그 다음 보면 좀 씁니다. 쓰는 과정을 지나가고 마지막 단계는 글씨를 심어줘야 됩니다. 종이에다 하선지에다가 이런 것도 여기서 이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붓 딱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쭉 이렇게 붓 바뀌어서 이쪽으로 바뀌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바뀌죠. 전서처럼 돌고 예. 이런 식 여기서도 들고 바뀌고 예. 그러니까 이 직선도 실은 이런 직선도 중간에서 핵이 붓이 가다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기계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건 되겠죠. 사람이 팔이기 때문에 가도 절대 이 수평 직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면 붓이 틀어지거든요. 그때 다시 붓을 모아주고 하는 이 핵 속에 붓끝이 이 가운데로 통해야만이 먹을 전부 다 공급을 해줘서 우리가 이 만약에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한다면은 이 가운데가 아마 먹이 제일 많이 묻었을 것이고
여기보다 점점 더 먹은 아마 먹색이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글씨를 써줘야 됩니다. 이런 부위도 쑥 이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딱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물론 다 바뀌겠죠. 쭉쭉쭉 바뀌고 여기서도 바뀌고 여기서도 바뀌고.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서도 따라 올라가고 점에서 바꾸고 이 점에서도 방향 바꾸고 여기서도 방향 바꾸고 예. 그 다음에 쭉 간 데서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밑에 이래 받아주고 여기서도 방향 바꾸고 예. 그 다음 이거는 앞에 나와 제가 요거는 좀 반대로 썼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래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또 이래 놓고도 써도 됩니다. 네. 이래 써도 되고 단지 우리 중요한 것은 그 연속성입니다. 행선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연사라고도 하죠. 얘도 점을 찍고 자, 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점은 우리가 한일 요 한일을 이 응축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 점도 한일처럼 가고 여기서 한일 마치고 그래서 가운데에서 딱 맞아 주는 이게 점입니다. 그래서 뭐 점에게 다른 게 있는가 있는 게 아니고 한일을 응축하면 점이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 와서 얘가 방향전환 해주고 여기서도 다시 방향전환 여기서도 다시 붓을 모으면서 방향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할 때는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항시 시작과 끝은 천천히요. 이런 것도 앞에 갈 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딱 순간적으로 방향전환 해주고 얘도 와서 순간적으로 방향전환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붓 있는 데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그냥 우리 이 전서 같으면 우리가 얘기 배워서 뭐 갈 수는 있겠죠. 그 방향으로. 만약에 내가 또 이리 가는 것 같으면 또 방향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그 귀 아플 정도로 방향전환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그 방향전환이 안 되면 이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흔히 옛날에 우리 그 서당 글씨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우리 편봉 쓴다잖아요. 우리가 한일 서라면 그 이래 갖고 쭉 꺼잖아요. 네, 내릴 거는 쭉 꺼. 이건 절대 아니죠. 뭐 이래 된다.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글씨의 기본기는 아니다 그예요. 이제 이거는 옛날에는 필사의 목적을 뒀지만 지금은 필사 목적보다는 예술 작품으로 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예술 작품으로 성화를 시키려면은 내 영혼을 글씨에 심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되냐? 내가 이 한자 쓸 동안에 내 영혼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로지 글자 속에서 내하고 응축돼줘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이 자를 왜 쓰는지, 쓰는 이유와, 그 다음 내 영혼의 역을 충분히 나를 이쪽에 심을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런 것도 와서 점 가운데서 빠지고, 여기서도 점을 놓고 가운데서 빠지고, 그리고 붓을 모아주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쭉 붓을 모으면서 정리해주고, 여기 와서 이런 부위도 방향전환 순간적으로 딱 해주고 이렇게 해줘. 얘도 와서 쭉 네. 이런 것도 방향전환, 여기서도 방향전환. 요 점도 마지막 찍어서 내가 가운데서 빠져주는 거. 그래서 그 점핵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큰 거보다는 작은 데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 안진경의 삼표진적인데요. 이또 왕이지하고 쓰는 맛이 조금 틀리죠. 틀린 게 왜냐면은 안진경의 필법은 주로 원필이 많습니다. 행선은 물론 원필이 많은데 여기서 받아 나갈 적에 안진경 왕이지는 이렇게 받아 나가는 게 많은데 안진경은 반대로 받아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서도 이런 식 되고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받아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와서 이렇게 왔을 때 그대로 받아주는 약간 그런 것. 그다음 이런 부분도 왕이지 같으면은 가서 이렇게 받아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안진경은 가서 반대로 이렇게 이래 받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점은 와서 반드시 가운데서 나갑니다. 나가고 놓아서 이런 거 받아주고 이건 이래 봐도 되고 반대로 봐도 되고 상관없고요. 왔을 때 반대로 나가는 거. 그다음 이런 것도 와서 반대로 받아나가고 이런 것도 왔을 때이 부분에서 왔을 때 반대로 이렇게 와서 방향전환 하고 여기서도 방향전환 천천히 하나 둘셋네 번이라도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이래 와서 순간적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거.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가는 부위 가서 이 점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것도 그대로 온데서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와서 반대로 여기서도 반대로 그다음 이런 부분들요 그냥 쭉 가지 말고 방향전은 해서 붓을 빼면서 마무리하는 거 중요하죠. 이런 점들도 서서 가운데서 빼주고 대서 가운데서 빼주고 이런 부위 이게 이제 방향이 다 틀리겠죠? 이렇게 아 이거 하나 빠졌군요. 이런 부위도 점을 찍어서 가운데서 쭉 빼고 뒤돌아서 방향전환 해서 모아주면서 점 찍어주고 이런 거. 이런 부분도 세워서 점을 찍어서 제자리에 섭니다. 서서 다시 붓을 모아가는 거. 예. 반대로 모아가지고. 안진경의 특징이 여기서는 이 배세죠. 이런 기분 되도록. 예, 그리고 중심을 해주고. 필수는 1, 2, 3입니다. 4. 1, 2, 3, 4. 이런 식으로. 예. 그렇다 봐도 별, 그런 거 없고. 이런 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받아줘서 방향전환, 한번더 방향전환 시켜서 딱 세워서 이쪽으로 붓을 모아주고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으는 거. 이런 점도 써서 이쪽으로 방향전환에 쓰고 세워서 붓을 모아주는 거. 네, 3표진 등 8번째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글자로 썼는데 이 그 카메라가 온이 안 됐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점은 항시 한일의 축소판을 했습니다. 와서 바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 해서 중앙에서 빼주고요. 그냥 이렇게 쿡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일은 뭡니까? 와서 이쪽 다시 방향전환이잖아요. 그걸 응집시키면은 놓고 바로 방향전환, 바로 방향전환 해서 가운데서 빼는 거. 요거고요. 다음 이러한 부분들은 붓을 놓죠. 와서 방향전환하고 다시 반대로 방향전환해서 쭉 오고 여기서 멈추어서 이쪽으로 방향전환 해주고 붓을 바꿔줍니다. 요거는 반드시 섰다가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거 왔습니다. 와서 다시 방향전환해서 가고 이쪽 반대로 방향전환 여기서 놓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방향전환합니다. 와서 이 반대로 방향전환해서 다시 놓고 여기서 바로 가지 마시고 붓을 중봉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 또 방향전환 하겠죠. 와서 이 부분도 방향전환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맨날 말씀드리죠. 귀에 딱지 않도록 말씀드린다고. 글씨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저 그 연필로서는 연필 아니잖아요. 모필로서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옛날에는 서예가 필사의 목적이었거든요. 글씨에 이제 글씨를 남기는 그냥 우리 예술품이 아니고 그냥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필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마음 수양으로 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으로서 남기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선은 발음법으로 써줘야 됩니다. 차단 발음법으로 쓰도록 노력하세요. 그냥 종이에 먹칠하는 게 아니고요. 점은 말씀드렸고요. 와서 이 연사라 그러죠. 그대로 받아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받아왔고 여기서 놓고 완전히 방향기 한 번 더 해서 붓이 중봉으로 만들어지면 그대로 뺍니다. 이렇게. 예. 이 점은 바로 받았죠. 받고 이쪽 반대로 이쪽에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와서 방향 바꾸고 다시 방향 바꾸어서 이래 놓거든요. 놓고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 가지 마시고 와서 딱 붓을 중봉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갑니다. 여기서 방향전환 하나 둘 셋 또 와서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운데서 빠져주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지만 원리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쉽습니다. 자,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 그리기를 많이 하라고요. 원 그리는 훈련 이것만 할 줄 알면은 뭐 어떤 전예행초 무슨 글씨든 아니면 무슨 그림이든 다 됩니다. 다 그릴 수가 있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나무 우리가 이제 매난국죽에 매화나무 가지 칠 때도 가지 그릴 때도 여기서 방향전환해 그러잖아요. 이쪽 갈 때는 이쪽 방향 바꾸고 이쪽 갈 때는 이쪽 바꾸고 이게 나무입니다. 그냥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도 정말 그 쓰는 법이 있습니다. 그 쓰는 법을 가장 쉽게 익히는 방법이 원 그리기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원이잖아요. 이거 와서 이쪽 붓을 바꾸고 다시 이쪽 바꾸고 여기서 바로 가지 마시고 붓 중봉이 되면은 가고 이런 부분도 와서 붓을 이쪽 방향 바꾸고 여기서 붓을 딱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붓이 모아지는 것. 여기 안진경의 핵심이거든요. 안진경은 구향순하고 육조해석 완전히 틀립니다. 안진경은 모든 글씨체, 안진경 글씨체는 붓을 최대한 모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보세요. 간단하지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붓이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붓을 놓아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보고 여기 와서도 여기서도 방향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놓고 다시 완전히 방향 바꾸어서 가고
그대로 여기 연사가 됐잖아요. 가서 여기서도 이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바꾸어서 다시 놓고 다시 여기 세워서 가운데서 빠져주는 거. 예, 이런 거 그냥 이건 절대 아니에요. 자, 신화 신자는 이 약간 이 본문에서 오른쪽 약간 빠져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진경이 이게 상서표거든요. 자신을, 즉 말해서 저는 이 말입니다. 신화인 저는 이래서 옆으로 약간 해서 씁니다. 자, 이런 부위 놓고 이렇게 해서 이래 가도 되고요. 놓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붓을 중봉으로 만들어 가도 됩니다. 근데 안진경은 대부분 다 이 두 번째를 많이 씁니다. 왕이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서도 와서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도 다시 반대로. 예. 와서 여기는 하나, 둘, 이래서 바꾼다 그랬죠. 여기서는 완전히 붓을 바꿔놓고, 완전히 바꾸고 붓을 모아서 천천히 빼가지고 끝까지 기운이 가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 이런 부분은요, 여기서 왔죠. 여기서 이렇게 세워도 되고, 반대로 가도 되고, 그대로 와서 여기서 전절, 전절. 다시 여기서 요 두 개를 생략했죠. 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와서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제해서 바로 받아줬죠. 와서 이렇게. 저 여기서 이 핵은요, 완전히 그 붓끝이 칼로 자르는 맛으로 와야 됩니다. 붓끝이 칼로 자르는 맛으로 와서 방향전환 딱 하고 여기서 이 핵은 와서 방향전환 하나 둘 딱 되면 이제 붓을 모아서 빼줍니다.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막 천번 만번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전환 하는 법을 여러분 꼭 익히시길 권유합니다. 삼표진정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단표진적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영자인데요. 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하여튼 자꾸 반복 학습하시면 여러분 다음에 이제 안 들어도 아실 거예요. 점은 하늘에 축소판을 했죠. 와서 다시 여기서 하늘을 처음 우리 방향 바꾸잖아요. 다시 마무리할 때 이쪽으로 방향 바꾸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붓을 세웁니다. 세우면서 빼는 거. 이게 점이에요. 예. 네. 거기서 바로 연결되잖아요. 요거고. 이 부분은, 자, 와서, 방향 바꾸죠. 이쪽으로 와서 방향 쭉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행선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개를, 개 묶으려야 개 끌고 다니듯이, 붓을 계속 끌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짐이 없이 계속 연결되도록요. 그리고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행선은 해서처럼 써라. 천천히 써주셔야 돼요. 행선을 절대 빨리 쓰지 마시고, 행선은 해수보다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생략되기면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이제 장봉이 없고, 그 다음에 해결을 간략화시키고, 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해하시고, 여기 이제 사람인이, 여기, 사람인, 요거는 세추잖아요. 그 두 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면 약간 굵고, 뒤에는 약간 가늘면서 길죠. 요런 부분. 여기서 바로 이어가고. 그래서 와서 이것도 이어가고. 오고, 와서 방향전환해서 하고, 다시 또 방향전환. 여기서 요거 하나.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 아세요. 요런 부분은요, 와서 핵이 굵어집니다. 다시 방향전환 하잖아요. 다시 이리 올 적에 핵이 가늘어집니다. 다시 와서 방향전환 하죠. 굵어지죠. 다시 여기서 방향전환 하면서 가늘어집니다. 요것을 철저하게 익혀서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 걸을 문자인데요. 이거잖아요. 이건데, 쭉 반대로 가서 방향전환 하죠. 하나 둘 합니다. 여기서는 몇 번 하겠죠. 붓을 또 방향전환. 여기서 완전히 붓을 이제 중봉으로 만듭니다. 또다시 와서 가운데 세워서 붓을 빼는 거. 예. 제가 늘 이론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모든 걸 할 적에, 오로지 우리는 중봉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봉, 이게 봉은요, 봉 붓끝을 했습니다. 붓끝이 가운데로 가는 거. 이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상은, 제가 뭐랬어요. 이론상은 가운데 가는 게 이론상이지만, 이건 이론상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도 자기 영혼을 보는 것이 기도잖아요. 즉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마음이 뭘까요? 단지 이거 마음심 하나 때문에 불교는 84,000경이 들었습니다. 요 마음심 하나 해결하려고. 성경은 바이블 66권인가요? 그만큼 필요했습니다. 왜? 오로지 요거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틀립니다. 우리 즉 말해서 이 예술도 이 중봉을 통해서, 중봉이란 이 중봉을 통해서 내 마음, 내 본래의 마음, 내 영혼을 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글 잘 쓰는 목적을 한 것, 이건 안 해야 됩니다. 글 잘 쓰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 잘 생겨갖고 뭐가 있나요? 물론 뭐 조금 낫겠죠. 못생긴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본질이, 즉, 사람의 심성이 선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 잘생긴 사람이라도 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우리가 중봉을 알면은 모든 게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봉 때문에 자꾸 설명합니다. 자, 사람인도 와서
여기서 방향 바꾼다 그랬죠. 한 번 더 바꾼다 그랬죠. 오면서 여기서 한 번 약간 더 바꿔줍니다. 그래서 붓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 자, 요 부분도 와서 놓고 방향 전환 해줘야 됩니다. 요 부분요. 저는 이 가끔 이 뭐 우리 유튜브든지 뭐 이런 일반 동영상에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으면 뭐냐면은 이것을 쭉 이래갖고 쭉 이러고 맙니다. 보면 똑같아요. 뭐 물론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야. 같겠지만 이게 맛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봉을 알면요. 이제 중봉을 알게 되면은 이 서연은 다 보이거든요. 정말 다 보입니다. 우리가 도인들 마음 깨달으면 사람 다 보듯이 똑같습니다. 중봉을 알면은 글씨는 정말, 정말 편하고 재밌거든요. 이래서도 중봉되거든요. 이래서도 중봉되고, 이래서도 중봉됩니다. 중봉을 알면은. 제 이론상은 맨날 붓이 뭐 가운데가, 이건 이론상일 뿐입니다. 뿐이지, 글씨의 중봉은 딴 색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자꾸 방향전환하고 방향전환 자꾸 하는 것이 중봉에 가기 위한 길 안내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 무릎칠 날이 옵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자꾸 중봉, 중봉, 또 방향, 방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짝 가서 갔을 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요소 순간적으로 방향전환합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은 또 누차 말씀드리죠.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방향전환 몇 번 하는가 볼래요?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놓았어. 여기서 방향전환 하죠.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서 돌면서 전, 선전을 했죠. 방향 바꾸죠. 또 한 번 더 바꿉니다. 예, 여기서 또 이쪽으로 방향 바꾸죠. 한 번 더 바꿉니다. 그래서 붓이 정리되면은 뺍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봉의 묘리를 알면은, 중봉의 묘를 안다면은, 이래도 중봉이 다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붓이 어떻게, 붓을 내가 어떻게 해야 중봉에는 알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핵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래 되거든요. 와서 이래 되잖아. 이렇게 휘어졌다는 맛은 와서 이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쑥 이렇게 또 받아주니까 요 모양이 나오죠. 나오고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자, 이러한 점은 점은 세 개, 네 개잖아요. 원래 불화점인데 와 세 개를 할 수 있고 하나도 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와서 이쪽 방향 바꾸고 놓고 다시 방향 바꾸고 다시 놓고 붓을 가운데 세워서 빼는 거. 늘 말씀드렸죠. 처음과 처음 기필이죠. 기필과 수필은 천천히 한다. 이런 부분 와서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방향전환 다시 이쪽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놓고 놓아서 여기서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보고 방향전환해서 천천히 빼는 거.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이러한 부분만 확실하게 아 이거구나 알면은 뭐 중봉을 압니다. 이건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도 바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음이 능 이거는 보세요. 와서 반대로 붓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고 여기서 다시 방향을 바꾸고 쏘고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반대로 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반대로 오고 와서 이쪽 반대로 갔죠? 방향 바꾸죠? 여기서 또 방향 바꾸죠? 방향 바꾸고 방향 바꾸고 그대로 여기서 방향 바꾸죠? 방향 바꾸고 와서 다시 방향 바꾸고 다시 이쪽으로 방향 바꾸죠. 그 순간적으로 방향 다 바꿉니다. 놓고 오고 다시 방향 바꾸어서 가운데로 해서 빼는 거. 예. 붓을 늘 여러분들 운용하실 때 방향전환하는 걸 본인이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고 방향전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원 그리기를 많이 하세요. 원 그리기 또 반대. 원 그리기를 하면서 아 붓을 이렇게 운용해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예, 삼표 안진경의 삼표 진적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예, 삼표 진정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읽을 독자인데요. 또 점에 대해 설명드리죠. 이제 여러분 이제 점은 완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점은 한일의 축소판이다. 시작 바로 방향전환하죠. 또 한일 마칠 때 또 바로 이쪽 방향전환하죠. 그리고 세워서 빼낸 거. 그리고 그대로 받아줘서 놓고 방향전환 하나, 둘, 셋. 그리고 중봉이 되면은 빼주는 거. 예. 요 세 개만 여러분 할 줄 알면은 어느 글씨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놓고 반대로 방향전환 했죠. 여기서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쭉 해서 공중에서 돌아서 놓고 와서 가운데서 빼고. 예. 이 글자 복잡한 것보다는요, 이 글자가 간단한 게 더 어렵습니다. 보세요. 놓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쓰는 게 또 틀려야 되겠죠? 세 번째 더 틀려야 되겠죠? 하나, 둘, 세 개가 다 틀려야 됩니다. 어떻게 틀려야 되는데? 필 앞 누르는 거. 필압. 그 다음에 이제 필압 누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중이라 해도 되겠죠. 속도.
그 다음에 방향. 이거를 요 하는데 세 개에서 다 다르게 한다는 것을 먼저 본인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다르게 표현하자. 그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요런 이러한 부분요. 와서 뭐 이런 건 여러분 다 할 줄 아시죠? 놓고 바로 이 핵과 이 핵이 틀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와서 다시 다른 핵이다 생각하고 방향 전환해서 완전히 중봉이 되면은 빼주는 거. 그럼 여기 늘 제가 말씀드렸죠. 독사꼬리가 돼줘야 됩니다. 독사꼬리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면은 뭐 직꼬리 해야 되고요. 즉 말해서 끝은 이렇게 삼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요 딱 자르면은 요 부분이 완전히 삼각형이 돼줘야 돼요. 삼각형이 됐단 말은 붓이 가운데로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요 붓이 가운데로 쭉 빠졌다면은 삼각이 되잖아요. 만약에 붓이 가운데로 안 빠져, 이래 빠지면 어찌되나요? 틀리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어깨 부분, 여기 와서 붓을 다시 모아서 가고 그대로 가서 여기서 전, 선, 먼저, 전, 구르고, 뒤에 후, 절, 꺾고, 선전, 후, 절. 와서 선전, 구르고, 붓을 꺾고. 다시 다 안 되시면, 구르고, 하고, 꺾고. 선전을 하느냐, 선전, 후, 절 하느냐, 선절, 후, 전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행서나 초서는 대부분 다 보면 선전후절이 많지만 그래도 다 100%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예서에서 같은 경우는 선절 먼저 절 꺾고 다음에 구르거든요. 즉 방향전환 하거든요.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5죠. 놓고 이리 와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방향전환해서 쭉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행서에 우리가 이제 기본이죠. 와서 이쪽으로 방향전환하고 그대로 여기서 방향전환합니다. 그대로 쭉 도는 게 아니고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 순간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선전, 후절 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쭉 놓고 와서 또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방향전환하고 방향전환하고 이게 뭐 다 방향전환이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늘 독사꼴입니다. 요런 부분들은. 자, 여기서 바로 받아와가지고, 이래 됐죠. 와서, 붓을 놓고 이쪽으로 방향전환. 그리고 세워서, 붓을 모아서 빼고요. 다시 놓고,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다시 방향전환. 해서, 다시 붓을 모아서 빼고요. 예. 참 제가 뭐 쉽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좀 이 참 방향 전환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랬으면 안 되나? 뭐 이래 가고 이랬으면 되지. 뭐 이러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없지만 이 서법이 있거든요. 글씨 쓰는 데도 법이 있습니다. 글씨 쓰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한일은 뭐 이래 붓을 꺾어라 뭐 이래 갖고 여기서 붓을 맞지 이거는 압니다. 아는데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다 이 한일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어떤 글씨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한일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한일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모든 글씨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다 파생될 뿐이거든요. 왜냐, 보세요. 자, 올라가는, 여기서 이래 가고, 이래 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친 데서 이래 오면은, 이게 왼쪽 비침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일하고, 내리 끊는 거하고, 막 두 개만 할 줄 알면은, 어떤 글씨라 다 쓸 수 있다고. 여기서 응용될 뿐이지, 다시 뭐 더 추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부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와서 놓고 방향전환 이렇게 예, 이 부분 와서 다시 붓을 놓고 다시 시작 방향전환한다. 예, 이 부분 이건 뭐 마찬가지겠죠. 점은 마찬가지겠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쓸 때 붓을 안 끊고 바로 왔거든요. 그대로 다음 얘기.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행선은 원래 요 구궁지 안에 이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연달아 써줘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제 붓 움필법을, 붓 용필법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법보다는 지금 움필법에 제가 지금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에 우선 정확하게 익히시고, 이게 되면 뭐 마음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구궁지 안에 한자 한자 쓰는데 제가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붓 운용법을, 붓 운필법과 용필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려고 제가 자꾸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잘하면은 뭐 뭐든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 했잖아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대로 또 요 받아줬잖아요. 가서 전, 절, 다시 전, 전, 절, 전, 절, 다시 방향전환해서 빼는 거. 예. 이러한 부분들은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자꾸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